구수 먹고 횃불을 딸 때까지 파밍 계속하고 있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아이템, 펫, 스킬, 세팅 공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탯입니다. 힘, 자성, 아이템 체급치만큼 하고요. 나머지는 활력에다가 대부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용병 세팅입니다. 고막 용병 사용하고 있고요. 10번 치료, 갑옷은 업 뼈살점, 무기 한쪽은 집행대고요. 다른 한쪽은 투지입니다. 다음으로 스킬입니다. 호랑이 일격, 천둥의 손톱, 얼음 갈랄, 불사조 일격 마스터했고요. 현재 필살기로는 용의 손톱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단련은 폭발적인 속도까지 1포인트 줬고요. 무기 맞기도 1포인트 줬습니다. 겉은 노터치고요. 이번에는 수수께끼 없이는 돌 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수수께끼를 먹으려면은 현재 자룬이 필요합니다. 자룬 먹을 때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촙촙이 이번에는 투명하지 않습니다. 바루투게 목닥에 창신의 대표 무기 중 하나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죠. 자, 우선은 매시브츠부터 갑시다. 이건 비단 매듭이라고 해서 벅츠치시 많아 플러스 5 최대 만화 10% 증가. 그것 때문에 사신소서가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한차 M룬 나올 때지. 오! 주얼! 오랜만에 먹습니다. 유니크 주얼. 우리가 항상 바라는 건 55 락각이죠. 어쨌든 득이다. 득으로 가야죠. 유닉 주얼은 득으로 가야지. 구형 레코드 플레이트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갑옷이기도 한데요. 명물, 인내 그 위해서는 다솥 끌어야 되겠죠. 오! 반지! 요르단! 아, 칠흑설이 소소한 등입니다. 와, 요게 카우킹의 갑옷이죠. 저번에는 모자 나오고 이번에는 갑옷 나오고 이제 남은 거는 오! 반지! 첫 번째 레어 반지. 뭐 30레벨 치고 나쁘지 않네요. 힘도 9고 일단 메인은 나평. 하염은 왜 75야? 오! 목걸이. 여기서 최소 마라가 나와야 나도 체면 살고 카라빈 컬도 체면에 산다. 속격자. 득은 득인데 오 포먼. 오!
방어력 엄청 높네요. 200 만땅인데 196. 요거는 쏠쏠한 느낌입니다. 오! 와! 야, 이거 완전 득템이죠. 풍성 플러스 1, 생명력 28. 오, 샤크 스킨 벨트. 방어력이 150까지인데 145면은 꽤 상급이네요. 오, 8룬. 와, 랩룬. 이건 또 뭐야? 조금만 더 잡으면 21번 나오나? 가봅시다. 오, 17, 25. 스가 좋네요. 오, 화염 기술. 살짝 타이밍이 늦은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 다시 화염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오, 기드창. 오, 외성. 우교보인가요? 그러네요. 바라는 거 없습니다. 모든 저항 35. 가봅시다. 어림도 없죠. 오, 와, 공속 버리고 이거 가도 되겠다. 오, 스파이어델름. 스파이어델름 유니크 두 가지가 있죠. 강철의 베인,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밤날개의 노을. 가봅시다. 아, 좋습니다. 이번에도 성공. 알마타나 근접 캐리이기 때문에 맥거리 참을 써도 데미지가 증가를 합니다. 오, 감성. 오, 과연 둘둘둘. 아, 둘둘 하나. 오, 플룬. 좋습니다. 어, 뭐야? 기다려봐. 이제 요런 게 마라 같은다는 거죠. 그럴 리가. 와, 머리 사냥. 요거는 속캣 옵션이 1에서 3까지이기 때문에 속캣 봅시다. 아, 이것도 방패 중에서 소켓 3개가 뚫리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소켓 3개 뚫리면은 베리에이션 좋았고 커스텀 가능하죠.